관객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 다시범 연출을 맡은 정영수입니다. 저희 영화 다시범 이렇게 보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는 어제로 가가지고 달린 신발을 가지고 다시 내일로 가는 영화입니다. 관객분들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저희 영화의 한 장면 떠올리시면서 좋게 하루 좋은 기운 가지고 하루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다시봄에서 은조 역할을 맡은 시간이 여행가 이청아입니다. 반갑습니다. 회사 오면서 혹시 너무 많이 안 계시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지금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좀 뿌듯하고요. 그리고 정말 감독님이나 또 전 스태프들이 정말 지난 여름 열심히 찍은 영화입니다. 아마 나가실 때는 나의 오늘에 대해서 아마 좀 이렇게 흐뭇한 미소와 함께 되새겨 보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영화예요. 주변에 많이 많이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또 SNS에도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시봄에서 미소 역할로 만나뵙게 된 박경혜입니다. 이렇게 따뜻한 봄날 저희 영화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봄 속에 저희가 살포시 들어간 것 같아서 정말 너무나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또 아쉬움 계시겠지만 저희가 내일이 개봉이에요! 개봉이 되면 또 저희 영화 다시봄 다시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봄에서 준호 역할을 맡은 박지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되게 많이 와주셨네요. 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보러 오신 만큼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화 재밌게 관람하시고 가시는 길에 꼭 행복한 마음 갖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관객분들과 함께 사진을 한번 찍으려고 하는데요. 네, 배우분들 앞으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잠시 쉬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편하게 보세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관객분들께 인사드리고 저희는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세요.